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텐데 그런 나를 믿으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죄 없는 건 똑같이 죄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믿었으면. 그러니까 믿고 성령을 만나면이에요. 사실은 믿고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제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죄가 지워졌다는 거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지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몰라버린 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됐죠. 그게 원죄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지어졌다고 막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야, 알고 보니 내가 재벌 아들이래.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파티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재벌의 아들이래. 근데 재벌의 아들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야, 오늘 나 돈 생겼어. 그래서 삼각김밥 2개 사 먹고. 오늘은 진짜 막 논한 날이다. 왜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불교에 있는 비유예요. 불교에도 똑같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걸 알아도 갑자기 습성이 안 바뀌어요. 그 아버지 하는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도노와 점수거든요. 칭의는 도노예요, 도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그대로 아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 자녀니까 성령만 임하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원죄가 날아갑니다. 근데 원죄가 진짜 날아갔다면 여러분 바로 영생이 돼야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벌써 원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정이 있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생사의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안에 살아가고 있죠. 아직 우리는. 그러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원죄는 그거는 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 이제 현상계의 생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영생이라는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죽더라도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은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죽으면서 나오는 씨가 죽어야 곡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지만 진짜 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얘기 지적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원죄가 이제 날아갔어. 그래? 죄 삭시 사망인데 그럼 너 안 죽어야 되겠네? 그러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원죄가 안 없어졌나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원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화목 다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그럼 부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이런 망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는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연결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인 사도도 다 연결해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해 있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 수 있게 임해줘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원래 성령이 계시니까 다.